안녕하십니까. 대농하이텍 본과장입니다. 오늘은 DNG 2000 모델에 대한 사용 방법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DNG 2000은 요 리모컨을 가지고 두 가지를 제어합니다. 첫 번째, 요 아래에 있는 호스 권치. 두 번째는 위쪽에 있는 엔진 시동. 요 두 가지를 먼 거리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원 켜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앞쪽에 보이신 은색 물체가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인버터 전원을 켜는 방법은 인버터 앞쪽에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앞에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은 인버터 위쪽에 보시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버터 아래쪽에는 컨트롤 박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박스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점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자, 이 중에서 온 버튼을 아래쪽에 온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원 켜는 게 모두 완성이 됩니다. 자, 끌 때는 당연히 역순으로 오프 버튼을 눌러주시면 위쪽에 불이 꺼지고요. 위쪽에 있는 인버터 스위치를 꺼주시면 위에도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호스 권치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원을 먼저 켜놓은 상태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호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스를 당기면 잠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스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럴 때는 리모컨을 받으시고요. 자, 리모컨을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리모컨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풀림 정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어박스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소리는 5초 뒤에 멈추게 될 거고요. 소리가 끝난 이후에 줄을 당기시면 줄이 쉽게 풀리게 나올 것입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끝났죠? 이제 줄을 당겨보겠습니다. 자, 호스를 풀고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감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모컨을 보여주시면, 자, 리모컨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감김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감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계에서 호스 권치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줄이 한 2m가량 남았을 때 아래에 있는 풀림 정지 버튼을 눌러서 정지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모터의 힘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호스가 더 감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에 여유를 두시고 정지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전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지 버튼을 누르고 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1m가량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를 준 상태로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호스 관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또 다시 또 줄을 풀려고 한다면 잠겨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아까 누르셨던 풀림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소리가 끝난 다음에 줄을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방향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둥이 방향이 있는, 주둥이 부분이 있는데 주둥이 부분에서 방향이 일치화되게 줄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여러 방향에서 방지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스토퍼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배터리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 스토퍼라는 장치가 보일 겁니다. 가운데 있는 별너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내시고요. 풀어낸 별너트는 여기 나사선이 보이는 곳에 끼워서 돌려주셔서 보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별볼트들을 잡고 뒤로 당기시면 뒤로 당겨지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파이프 부분에 별볼트를 돌려서 고정해주시면 앞으로 안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계를 돌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360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방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쓰시고 나면 다시 고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의 방법에서 역순으로 기계를 고정시켜 주시면 이동하시는데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재가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자재 상황에 가시게 되면은 호수 유인기라고 하는 땅에 꽂아 쓰는 커다란 로라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호수 이제 꺾어주는 현상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인데 요거랑 요제 기계가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호수 유인기를 이용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수 건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바퀴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수를 고정하시는데 바퀴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계 자체가 딸려가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바퀴 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브레이크가 잠겨 있는 상태인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좁은 버튼을 누르시면 브레이크가 잠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넓은 버튼을 누르시면 브레이크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를 건치하실 때는 반드시 양쪽에 있는 바퀴의 브레이크를 모두 잠궈 주시고 고정을 시키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작업이 끝난 이후에 이동하실 때는 브레이크를 풀어 주셔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스 건치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엔진 시동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모컨을 보시면요. 자, 리모컨의 좌측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이 엔진 관련된 버튼들입니다. 온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엔진 시동이 걸릴 거고요. 오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 꺼지게 될 겁니다. 자, 온 버튼을 누르면 오프 버튼을 누르면 엔진 시동이 꺼지게 되겠습니다. 자, 리모컨 사거리는 100에서 150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사항은 리모컨 누르실 때는 2에서 3초 길게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주파수가 길게 컨트롤 박스로 가서 일정하게 명령값을 수행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D&D2000에 대한 사용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여기 앞에 보이는 스티커 18119044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D&D 2000 사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